자, 지금 접동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접동새인데 일단은 새시립부터 가보자. 새.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할 거냐면 너희들 그 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속성이죠, 속성. 시어의 속성이 있는데 시어 속성 중에서 새시리즈 한번 가보자. 새. 네가 알고 있는 새뭐 있어? 가장 유명한 게 비둘기. 자, 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속성 얘기하는 거야. 쭉 속성 뭐야? 평화. 지금 뭐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비둘기는 이제 더러움, 무서움, 도심의 메뚜기지 막 이런 거지. 뚱뚱이. 자, 비둘기 말고 또 무슨 새 있어? 기러기 해볼까? 기러기 속성 뭐야? 철새야, 철새. 떠남. 하니까 얘는 고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고향을 향하지. 그래서 이 기러기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뭐랄까?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응? 묶여있는 사람들이 기러기를 좋아한다고, 이거, 기러기를. 이렇게 보고, 어? 부러워하는 거야. 기러기는 그렇지, 이런. 또 무슨 새 있어? 참새 있지? 참새는 한두 가지가 있어. 뭘까? 백성. 혹은 가끔 고전시가에서 탐관오리로 많이 나와. 있지? 그 다음 또 유명한 새 뭐였지? 백구가 있어. 백구가 뭐야? 이거 그거 아니라고 했어. 진돗개 아니야 이거. 갈매기지. 갈매기는 항상 뭐야? 물, 아, 일, 체지. 백구가 내쫓는 거, 내가 백구 쫓는 것인가? 물얼체 혹은 백구는 자연이지. 또 네가 알고 있는 새뭐 있어? 두, 견, 새, 지금처럼 접, 동, 새, 혹은 귀, 촉, 도. 촉나라가 망해가지고 황제가 죽어서 된다. 귀촉도야. 하니. 그리고 소, 쩍, 새. 얘네들은 다 뭐야 이게? 다 한이라는 거야. 한.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라는 거야. 또새 많아. 또 무슨 새 있어? 그렇죠. 원앙새는 뭘 상징해? 부부, 연인, 부부의 사랑. 또 무슨 새 있어? 뭐 짭새, 뭐 경찰 이런 거안 할게. 네 친구 보자, 네 친구 이런 거야. 시방새 이런 거 말고. 또 보이죠? 매, 독수리. 이게 뭐야? 제왕, 높은 이런 것도 새도 있고. 또새 무슨 새 있을까? 닭, 뭐 새는 아니지만 닭 뭐야 이거? 아침을 알리거나. 혹은 가끔은 이제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는 거지. 또 무슨 새 있죠? 까치. 까치 뭐야? 까치. 반가운 손님. 그럼 우리 또꽤새뭐 있어? 까마귀는 뭐야? 까마귀는 두 가지가 있지. 그렇지. 불길하다. 죽음을 의미하지만 반포 지효라고 그래서 뭐야? 효를 의미한다고. 까치는 지가 크면은 둥지에서 지 어머니를 몸으로 밀어낸대. 안 준대, 까치. 싸가지가 없대. 까치는 지가 크면은 엄마가 맨날 크라고 이렇게 먹이 줬잖아. 그럼 이제 부모가 늙으면은 까치가 봉양해야 되잖아. 까치는 둥지에 밀어낸대. 근데 까마귀는 아니래. 까치는 근데 까마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새들의 속성을 기억해. 이거 말고 또 엄청난 새가 있지만 대표적인 문학에 나온 새들이죠. 제비도 있잖아, 제비. 제비는 무슨 새야? 박씨, 기억나지? 홍보. 그지? 그리고 얘도 철새 같은 거지. 돌아다니지. 또새 하나 있어? 안 새. 공작새? 그리고 또 뭐지? 봉황새 알아? 봉황새? 임금님을 위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 봉황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봉황새. 봉황새 항상 있지. 봉황은 임금이야. 그래서 봉황은 임금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새 시리즈가요. 그 중에 이새 하나 갖고 지금 저만큼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근데, 그럼 접동새 뭐다? 뭘, 뭐다, 이거? 한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자, 어떤 한이 생긴 거야, 이게 지금? 계모의 반대로 인해 죽은 누이가 접동새 변했다는, 그러니까 한인 거지. 저는 설화를 소재로 하여 혈육에 대한 애절한 교리음과 한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 접동새다. 됐지? 그 다음. 자, 잠깐만.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래서 이게 A,
A, B, A 구조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B 구조 뭐라고 하지 이걸? 운, 율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니? 그때 의성어지, 의성어. 의성어야. 접동 우는 거야 지금. 아홉 오래비 남동생이 아홉 명 있던 거야. 화룻조라는 건 그게 이제 소리가 난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아우레비 아홉 동생아 누이나가 죽었구나라는 뜻인 거야. 동생 놔두고 하니까 못 떠나는 거지. 애초 마이너스. 자, 진두강 가랑가 이건 토속적인 것이고 강가에란 뜻이고 진두강은 뭐라고 그래 이걸? 구체적 지명이라고 그래. 구체적 지명. 알겠니? 자, 저는 이청화 선생님입니다. 또 혹시 저 모를까봐 이청화 선생님입니다. 국화쌤이라고 하지요. 가끔 적어주려고 그래. 국화쌤. 이 경향성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번호 공개할 테니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 받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에 사계 앤 평정신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까봐 얘기한 거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진흥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자 진두가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자발 누나는 이라고 했지. 그리고 화자 누구야? 화자 말하는 사람 누구야? 누나야? 동생들이야? 동생들이란 게 중요한 거야. 말하는 사람이 왜 누나라고 했습니까?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누나. 그 다음 누나가 접동생 거야 지금. 누나가 접동생이야.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흥가에 산 누나는 을부더미 계모시샘에 죽었습니다. 접동생 설아라는 거지.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어 중요한 거다. 불설어 몹시 서러워. 정서가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인 거지. 정서가 직접 표출됐다. 시세우매 오미중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한이자 한. 자 접동새 이미지 여기 중요하지. 죽은 누나의 화신 한의 표상이다. 죽은 누나가 저승에 못 가는 거야. 아홉 등 살아있기 때문에 못 가고 슬피 운다라는 거지. 자유와 구속이 상반된 이미지를 내포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접동새에는 원래 새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자유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새는 잘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접동새는 여기 누가 있으니까 아홉 명의 아홉 동생들이 있으니까 가못 가. 못 가지. 그러니까 자유와 뭐라는 거 이게? 구속의 이미지가 두 개의 속성이 접동새에 동시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아홉이나 남아있던 동물의 오랩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에. 자, 삼경은 몇이라 하지? 삼경이?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삼경은 무슨 시간이야?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남자 밤 깊으면 이산자 성경 슬피 웁니다. 애절한 혈우개의 정한. 됐지? 올라가서 자유시 서정시고 전통적이고 애상적 민요적이라는 거. 접동새 설화가 있다라는 거고 비극장삼을 추곡하는 애절의 혁신적인 거 접동새 설화 서북지방 모티브다 모티브가 뭐니 모티브가 그걸 동기로 삼았다라는 뜻인 거야 의성어 보편 한해정 한은 보편이지 우리나라는 다 보편적으로 한이 있다라는 거 누구나 됐죠 그다음 이해와 감상 의부대 시샘 부담스럽죠 100개 누나의 죽음 접동새 그리고 울며 떠도 김서울은 한이지요. 그치? 삼문보의 민요적 가락, 맞니? 삼모가 뭔지 알겠어? 삼문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삼문보?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렇게. 몇 음보? 삼음보. 몇 음보? 삼음보다. 이 삼음보를 다른 말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거를 형식적 운율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혹은 정형적 율격이라고 한다. 정형적 율격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삼음보라는 건 정형적 형식적 운율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거. 됐죠? 애상이 뭔지 알지? 애상이 뭐야? 슬픈 거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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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여기까지가 접동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치겠습니다.